평소에 과학기술 분야에 관심이 좀 있어서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역할이나 이렇게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좀 갖고 있었는데 오늘 오디션 자리에서 그중에서도 이제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참가하게 되었고요.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과학이 어떻게 계속 이제 어떤 식으로 방향이 흘러가는지 궁금하고 제 전공 분야랑 얼만큼 접합한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과학이라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다양한 체험과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국민들 삶 속에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큰 기대감과 행복감을 안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. 지금의 플라스틱 문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평소에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하고 분리배출을 잘하는 것이 지구를 살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아주 작은 노력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우주성성 개발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. 필요한 것은 꾸준하고도 반복적인 시험과 단계적인 개발뿐입니다. 뉴스페이스 시대 대한민국도 우주성성을 활용하여 우주기술 선진국 9개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이 수성성 개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개인들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통해서 개인들이 어떻게 더 잘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주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는 일들이 필요하고요. 그 말은 왼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동기가 사회에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.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건데요. PAM 시스템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. 여러분, 저희 홀로바이온트 혁신의학연구단은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 혁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의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. 제 이름이 지금 화성에 가 있습니다. 발급된 나사 마크의 나사 마크가 곧 대한민국의 태극 마크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때 저희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이름을 붙은 원자로가 화성에서 전기가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 뉴스페이스 팀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과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출연연융합팀 국토안전 어벤져스는 끊임없이 질주하겠습니다. 지오 앰뷸런스 예방과 사고 처리 둘 다 잡겠습니다. 단 하나의 생명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. Go together. 여러분,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. 완전 삽입형 인공마을을 위해서 여태껏 힘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물론입니다.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연구를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. 저희 팀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에 계속해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 발표하시는 건 너무너무 잘 봤고 정말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. 네, 국민과 소통해 주시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다시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하면서 뭐 저희 이제 관계자분들하고 고민도 많이 했고 어떻게 하면 잘 설명될 수 있을까 해서 고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. 처음에는 이 진짜 경연이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거든요. 과학기술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는 않았으니까요. 근데 이제 이런 새로운 경연 축제를 또 만드셔가지고 또 이런 경험을 얻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. 예, 굉장히 재미있었고요. 또 제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좀 길을 좀 찾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좋은 연구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저는 특별하게 우리 뮤지컬 배우분이랑 같이 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우수상을 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우수상 타서 너무 좋습니다.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 어려움이 많았지만 아주 좋은 결과를 얻어서 매우 기쁩니다.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하는 일들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